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들레즈의 예술, 뭐 철학, 예술론이 되겠습니다. 아까 홍의진 선생님이 죽음에게 외치며 싸우기인데 약간 표현을 다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죽음에게 외치며 싸우기. 제가 들레즈의 예술론을 이제 다룰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뭐랄까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특히 이 현대 화가인 프랜시스 베이컨을 이제 들레즈가 다룬 내용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도 한뭐세쪽 정도 그 자료를 준비해 오긴 했는데 뭘 읽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설명을 하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들레즈의 철학은 세 번째 시기, 이제 세 번째 시기라고 하면 대략 1980년대에서 이제 90년대 중반 사망할 때까지 그 시기를 가리키는데요. 그때 요점을 이제 제가 정리하기에 미학의 정치화, 그러니까 미학을 정치적으로 가져간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따가 조금 더 설명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들레즈가 3기에 주로 예술 연구에 이제 많이 매진했습니다. 81년에 프랜시스 베이컨을 다룬 감각의 논리라는 책을 쓰고요. 그 다음에 83년 85년 이렇게 가면서 영화를 이제 소재로 한 이미지론을 펼치고요. 또 88년에는 바로크를 이제 다루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왜 예술에 매진했을까? 이게 이제 의문이고요. 또 하나, 왜 하필이면 이제 다른 누가 아닌 프랜시스 베이컨의 회화를 출발점으로 삼았을까? 도대체 들레즈가 말하는 감각이 뭐고, 또 이제 감각이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할까? 요런 게 이제 의문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티 오이디푸스 1972년 과타리랑 같이 쓴 책인데 여기 이런 구절이 나와요. 끝부분에 읽겠습니다. 예술과 과학은 혁명적 잠재력이 있으며 단지 그것만이 있다. 도대체 그럼 예술이 갖고 있는 혁명적 잠재력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고요. 왜 그게 이제 감각하고 관련이 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어쩌면 많은 현대 작가들이 거부할 수도 있는 내용일 텐데요. 바로 문제 핵심은 로고스, 이제 이성과 논리. 이게 아니라 아이스테시스. 감각. 자, 로고스 대 아이스테시스. 다시 말하면 이성과 논리 대 감각의 대결이다. 그리고 바로 후자 감각이 이제 들레즈가 예술에서 주목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언어가 놓치는 언어의 그물을 빠져나가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는 없는 거죠. 잡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 바로 감각에 의해 포착되고 파악되고 또 표현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성이 아니라 뭔가 감각, 느낌, 이걸로 호소한다는 거죠. 예술 작품은 아무리 설명을 우리가 듣는다 하더라도 직접 감각하지 않으면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이나 회화를 말로 아무리 전달한다 해도 그 작품을 느낄 순 없어요. 그리고 예술 작품은 바로 뇌가 아니라 우리의 이성적인 이해가 아니라 1차적으로 신경계에 직접 전달된다. 우리가 이제 작품을 접할 때 느끼는 어떤 전율, 뭐 감동, 이 소름 돋는다, 뭐라고 할때 그런 것들이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냥 쫙 와닿죠. 바로 이제 그 부분이 감각이 강조되는 이유다. 그리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예술은
무의식적입니다. 이성의 어떤 이해, 이거를 벗어나기 때문에. 바로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 둘레자한테 주목을 끄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현대 회화는 이제 두 가지 경향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가 추상 회화, 추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추상 표현주의. 이건 이제 비정형, 앵포르멜이라고도 부르죠. 이 두 가지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베이컨은 그 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베이컨은 1차적으로 재현, 부상작용, 사파, 서사, 그리고 감각 자극적인 거, 진부한 거,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이야기를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이컨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야기가 들어오면 지루함이 덮친다. 가령 그 서양의 박물관, 미술관 가면 성서나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 모티브로 한 작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작품을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이야기가 떠올라요. 아, 저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장면이지. 아니면 저건 어떤 신화의 인물, 누구의 어떤 이야기지. 이렇게 되면 이제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감각이. 그래서 감각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그 감각을 통해 표현하게 되는 다른 무엇,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둘레즈는 그리고 베이커는 이 재현 같은 건 감각이 아니라 오히려 감각에 반대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이컨 이렇게 얘기해요. 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려고 한다. 즉 감각에 직접 뭔가를 가져다 때리려고 한다. 그래서 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이미지, 그리고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감각적인 효과를 낳는 그런 무엇을 산출해야 한다. 이렇게 베이컨은 대담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예술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술이 이성에, 또 설명에,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그것과 결별해서 독자적으로 이 감상하는 사람, 뭐 회화면 관람자, 뭐 음악이면 이 청자가 되겠죠. 사람에게 직접 어떤 독자적인 기능을 행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예술이 우리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직접 느끼는 거, 그리고 그 감각의 충격, 또 베이컨이나 둘레즈가 얘기하는 감각의 폭력, 이거를 겪는 거,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현대 예술이 어렵고 뭔가 느낌이 안 온다, 이런 뭐랄까 감상자들의 푸념, 이런 걸로 이제 향하는 거 일 수가 있습니다. 예술은 이제 이성을 넘어서서 그리고 설명을 넘어서서, 즉 로고스를 넘어서서 직접 감각적인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어떤 독립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 베이커는 뇌에 너무 의존하는, 해석과 설명에 너무 의존하는 추상회화, 여기에 이제 비판을 하고요. 너무 논리적이라는 거죠. 또 다르게 정리가 안 된, 그러니까 이 막 물감 뿌리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죠. 이제 추상표현주의라든지 앵포르멜, 비정형, 이런 것들은 너무 흐트러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피해가는 좋은 방식은 바로 그 예술가 본인의 비판 감각 또는 비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예술가는 자기가 느낀 것, 먼저 느낀 것을 관객이나 독자나 청자보다 먼저 느낀 것을, 그리고 남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그것을 그대로 표현해내야 하는 거죠. 자, 표현의 방식은 베이컨이 그러했듯 우발과 우연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능, 영감, 무의식 이런 것들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작가의 비판 감각, 크리티컬 센스, 그리고 비평, 크리티시즘을 거쳐서 작가가 아, 이게 작품으로 성립하는구나 라고 할수 있는 것만 이 일반 감상자들에게 이제 내보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프랜시스 베이커는 그림을 그릴 때 혹시 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막 찢어요. 나이프로 이 캔버스를 찢어요. 아니면 걸레 같은 걸로 막 문지릅니다. 화폭 그 표면을. 물감을 던져요. 예, 이런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해요. 바로 이게 이제 머리로 계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발과 우연에 의존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시하느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한것 중에 100번, 1000번 한것 중에 아, 이거다라고 싶은 자기가 봤던 그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그 작품이 성립했을 때만 그때 이제 공개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무의식적으로 예술 작품을 만든다, 감각을 만든다라는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도대체 이걸 갖고 하려고 하는 게 뭐냐? 베이커는 이렇게 수레합니다. 사람들은 베일 또는 장막을 쳐진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요. 그렇게 구경꾼으로 살아가던 사람에게 삶으로 좀더 격렬하게 또는 폭력적으로, violently, 폭력적으로 되돌려 보내는 그런 힘이 예술에게 있다. 예술은 느낌과 감각의 밸브를 열어줘서 이 장막을, 장막의 틈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하고 직접 맞닿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신경계에 직접 전달된 그 사실, 어떤 사실을 전달했는가, 바로 둘레즈의 표현을 따르면 이렇습니다. 둘레즈는 베이컨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괴로워하는 인간은 짐승이며, 괴로워하는 짐승은 인간이다. 그것이 생성의 현실이다. 예술, 정치, 종교 또는 그 어떤 분야에서건 혁명적 인간이라면 어떤 누구라도 그가 짐승에 지나지 않는 이 극단적 순간을 느끼지 않았으랴. 네. 바로 이 괴로운 인간은 짐승이고 또 인간이다. 바로 이 극단적 순간. 베이컨이 말한 데서 이제 따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고기이며 잠재적 시체다. 푸주간에 갈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저 동물 대신 내가 거기 있지 않다는 점이 놀랍다. 또 이런 말도 해요. 가장 위대한 예술은 항상 인간 상황의 취약함으로 사람을 돌려보낸다. 취약함, 상처받기 쉬움, 깨지기 쉬움, vulnerability라고 하죠. 바로 인간은 고기에 불과하다라는 그 순간을 어떤 혁명적 인간이라도 느꼈으리라 라고 이제 들레즈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요. 괴로워하는 모든 인간은 고기다. 고기는 인간과 짐승의 공통지대이며 그들의 분간 불가능 지대다. 그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 간의 미결정지대,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공통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를 외치게 하는, 비명 지르게 하는, 베이컨의 그림 속에 많이 등장하는 모티프 중에 하나죠. 비명을 지르게 하는 힘의 정체가 죽음이라고 둘레즈는 파악합니다. 베이컨도 이렇게 얘기해요. 난 이제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하나의 우발이고, 인간은 완전히 하찮은 존재고, 이유 없는 게임을 해야만 한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인간 역시 고기라는 사실,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삶이라는 게 우연에 불과하고 궁극으로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사실. 베이커는 바로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소리 없는 외침을 내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멀리 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이컨이 이제 이른바 말년에 그린 그림들은 고기가 향하게 되는, 죽음이 향하게 되는 최종 지점을 말하게 됩니다. 그걸 보여주게 돼요. 자, 구체적인 그 형상, 이것이 어디로까지 가냐면 물질적 구조와 재결합하려는 경향이 있다. 들레즈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을 남긴대요. 너는 이제 앞으로 모래나 풀, 먼지나 물방울에 불과하리라. 모든 인간은 죽어요. 고기가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성적으로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성에 의존하게 되면 염세적이 됩니다. 하지만 베이컨은 감각의 폭력을 택합니다. 그래서 뇌가 아니라 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죽음과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근데 가시화된 그 죽음, 감각 덕분에 우리가 느끼게 된그 죽음은 이제 끝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우리 삶에 열어주게 됩니다. 바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걸 들레즈는 장래의 힘, 또 미래의 힘, 문을 두드리는 장래의 악마적 권력들, 이렇게 표현하고요. 다른 말로 대문자를 써서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삶이 죽음의 관점에서 판단되면 허무하고 무의미하죠. 이게 이제 뇌의 염세주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삶의 관점에서 판단되면 베이컨이 이렇게 말하듯이 신경의 낙천주의를 낳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실존하는 동안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몇몇 태도들을 창조할 수 있다. 죽음은 삶을 가능케 하는 심오한 원천이다. 즉, 그런 점에서 삶은 예술 활동과 동의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예술은 무의식적인 활동입니다. 탁월하게 무의식적인. 뇌를 통하는 게 아니라 신경계에 직접 폭력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각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의식적 수준이라면 적당히 베일 뒤로 숨을 수 있지만 베일을 찢고 들어오는 그 힘들, 이게 신경계를 직접 강타하기 때문에 못 피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혁명적인 효과를 산출합니다.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느낀 다음에 그 충격에 의해서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 감각의 실천적 효과는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적이에요. 자기 삶을 자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정치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의 삶을 또 자각할 수 있게 합니다.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라는 말을 할때 이게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의 삶을 집단적으로 바꾼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말로 설득하고 우리의 이성과 뇌에 호소한다면 대개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감각은 삶의 신경계에 직접 가닿아서 화들짝 이제 삶을 다시 느끼게 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여지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게 뭐지? 이런 걸 이제 깨닫게 한다는 거죠. 삶을 자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탄생했지만, 이제는 그냥 넉넉히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겠다. 남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대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바로 이런 식의 깨달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 그래서 들레즈는 이 점에서 예술의 정치적 잠재력을 예술 창조의 어떤 정치적 측면을,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